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을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혹시 자기 이야기 같다는 관동우대 저랑 아시는 선후배 분들 있다면은 절대로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 다 섞어서 만들었어요. 다 섞었어요. 입만 벌리면 딸기 하물이랑 삼퍼, 여도 딸기 우유죠. 그런 것처럼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도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너내 이야기 썼으니까 너 나한테 기프티콘 보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뭐 의대를 입학을 하던 대학을 입학을 하던 어딜 가던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까까머리 고딩들이 연애를 한다 망상을 펼치죠. 좀 연애를 하면은 나는 뭐 양다리 필 거야, 바람을 필 거야, 나는 한 명만 만나서 결혼을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다수가 상상을 하고 8알 정도는 연애를 해요. 누구랑 하냐? 롤이랑 합니다. 롤이랑 하고 인터넷 방송, 트위치. 이상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남자인 친구들만 늘어요. 여자애들 안 친해져. 그래서 연애를 8알은 못하고 한 2알 정도가 합니다. 또 2알 정도 중에 절반이 또 CC를 해요. CC라는 이 슬픈 이야기 시작은 우리가 다 선배들에 대한 조언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동대 기숙사가 좀 개판이거든요. 이게 기숙사인지 학교에서 갖다 버린 창고를 개조해서 쓴 건지 모를 만큼 예과 때 쓰는 기숙사는 정말 안 좋아요. 딱 이제 들어가요, 기숙사를. 일단 문이 철문이야. 아, 생각나네. 똑똑똑똑이 안 돼. 쾅쾅 들어가요. 띠 닫으면 이제 쾅 소리 나. 열어놔. 띠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학하게 된 20살 금찐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선배 본과 1학년 선배 한 분, 예과 2학년 선배 한 분이 방에 앉아 있어요. 오늘 선배가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네. 반가워, 난 누구누구야. 난 예과 2학년 누구누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금찐따가 이제 찐따처럼 진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본인 선배가 금찐따 일콩 하는 거예요. 네, 형 무슨 일이시죠? 야, 너뭐 연애하고 그런 거 아니지? 갑자기요? 아닌데요? 야, 너 뭐냐 그 CC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 형이 현자야, 현자. 약간 그런 거야. CC는 그 결혼 비혼주의자 같은 거예요. 주우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비혼주의자의 완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런 것처럼 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CC를 함으로써 그 주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의대는 빡치는 게 남자랑 여자 둘 중에 한 명, 헤어지면은 둘 중에 한명 서로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야. 왜냐면은 둘다 휴학을 안 해요. 군대도 안 가, 휴학도 안 해. 나중에 심지어 같은 직장까지 할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일단 인생 꼬였어. 아니, 그렇잖아. 내가 만약 헤어졌어, 차였어. 내가 너무 창피해. 그래서 내가 아 창피한데 반수해야겠다 해서 반수를 해. 그래서 의대를 다시 갔나 보단 없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진짜 있긴 있었어요.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근데 얘가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가버렸어. 이 남겨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나발이고 뭐고, 동기들한테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끔살당해요, 끔살. 아, 반수할까? 아, 반수 성공하려면은 쟤는 차여야겠다. 야, 누구누구야, 나도 좀 헤어져줘. 그래야 나도 반수 성공할 거 아니야, 이럽니다. 물론 이런 경우 드물죠. 두 번째로 싫은 점이 둘다 휴학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갔는데 수업도 같아요. 다른 과들은 수업 시간표라는 거를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 수업이라고 해도 다른 수업을 듣고 다른 교수님을 들을 수 있어요. 의대는 수강 신청을 안 해도 돼. 왜냐면은 어차피 그냥 이미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강 신청을 안 하잖아, 학사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야, 금닥터 이리 와봐, 너왜안 했어? 야, 빨리 사인해. 사인만 하면 된 거예요, 수강신청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방학 2주 빼고 50주를 봐야 돼요. 얼마나 싫겠어요? 정말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보는 내가 힘들어 보여. 예를 들어 전 여친이 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응? 왼쪽 문단에 왼쪽에 앉아, 그리고 전 남친 되시는 분이 이쪽에 앉아. 그러면은 이 여기 앉은 분은 여기를 못 보고 여기 앉은 분은 여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막상 감이 좀올것 같아. 계속 이러고 있고 한 명씩 이러고 있어. 이러고 뭐냐고 이게. 물론 이제 CC하다 이별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선후배일 때, 선후배가 사귀었다 헤어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좋아. 왜냐? 예전에 개백 장군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가족을 죽이고 나갔다고 하죠. 지금 시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완전 진짜 안 좋은 일인데 그 당시에는 마음가짐을 잡는 그런 영웅적인 마음이었잖아요. 왜이 소리를 하냐? 만약에 선후배가 CC하다 이별했다? 그럼 이제 위 선배인 사람이 유급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유급을 당연히 안 당해야겠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내 뒤엔 오직 죽음뿐. 개수진을 내가 친 거지, 나도 모르게. 원래는 그게 나의 행복한 안식처였고 텃밭이었지만 다시 눈 떠보니까 뒤에가 지옥이고 연옥이었어.
뛰어들면은 그냥 끔살 당하는 그런 분위기야. 심지어 내가 내려가면은 나는 내려온 선배지만 거기 애들은 다 지들 동기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얼마나 큰 소문에 휩싸이겠어요. 그렇잖아. 길을 쓰고 안 내려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 누구야? 부모님이죠. 내 아들이 유급당할 일이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CC는 안 좋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고 싶지 않으면은 굳이 CC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 아닌데. 아닌데. 그건 니들이 쿨하지 못한 거고 나는 쿨할 건데. 그리고 관동대는 50명인가 그런 거고 나는 100명 넘는 대규모 의대에 다니니까 안 그러는데? 괜찮은데? 우리 사랑 영원할 건데? 자, 이제 이런 생각하신 분들 꼭 CC 꼭 하고 프사를 꼭 애인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기 모임에서도 꼭 개강총회 종강을 할 거예요. 이때도 꼭 여자친구 옆에 앉고 조별 모임 할 때도 꼭 여자친구랑 같이 조별하고 나중에 임상 실습할 때도 꼭 여자친구랑 같은 실습을 하고 교수님들한테 꼭 꼬박꼬박 말해요. 아, 저 쟤랑 사귀고 있다. 꼬박꼬박 꼬박꼬박 말해요. 그럼 교수님들이 옳다구나 하고 좋아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배님들한테도 꼭 말해요. 아, 형, 제 여자친구니까 잘 부탁드려요. 이런 말을 만날 때마다 꼭 하세요. 무슨 말 할 때마다 형, 제 여자친구예요. 잘해주세요. 이 말을 꼭 하세요. 그럼 선배들이 잘해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